함양군 함양읍 운곡리에 자리하고 있는 곰 갤러리에서는 2021년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프랑스 아티스트 8인전이 24일부터 열렸다.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에서 후원하여 열리게 된 이번 초대전은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와 교류해 왔던 프랑스 예술 작가들의 작품으로 대구 전시에 이어 곰 갤러리 해외 교류 특별전 연장선상의 전시로 현대 미술을 교류하고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초대전에는 수니아, 안토닌 그레이스, 모리스 팔리즈, 미셸 코스트, 앙드레 마틸드, 안나 벨리 찬스카, 델핀 무니, 플로 M, 줄리 푸코 등 8명의 프랑스 작가가 참여했다. 곰 갤러리 이준일 관장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전시가 힘든 상황이지만 함양 주민들에게 국내 작가들의 전시를 하여 왔으나 프랑스 작가전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작가들의 작품을 초대전을 하여 함양 국민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니아는 1994년부터 프랑스에 한국 문인화를 도입하여 알리고 있는 화가이자 시인이다. 안토닌 그레이스는 노르망디 즈하부르에서 에꼴데 보자르를 졸업한 후 동양의 선불교의 영감을 받아 미니멀리즘의 백색 시리즈 작품을 탐구하고 있다. 모리스 팔리즈는 17세에 프랑스 화단에 등장한 화가이자 설치 미술가 시네 아티스트이다. 미셸 코스트는 사진작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로 프랑스에서 백남준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현대무용과 한영원의 이것은 무용이 아닙니다 무대 작업도 함께 참여했다. 안나 벨리찬스카는 섬세하고 서사적인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엮어내는 작가이다. 델핀 모니는 판화적인 작품을 한다. 플로 M은 동물의 생명과 자연을 접목시켜 작업하는 작가이다. 줄리 푸꼬는 다양한 재료들로 줄, 곧 평면 작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작가이다. 안녕하십니까. 곰 갤러리 이준일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작가 8사람의 작품을 가져와서 오늘부터 전시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외국인 작가를 초대해서 전시를 한 예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어떤 그 교류전을 통해서 이 함양의 어떤 지역적 특성과 함양의 위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외국인 작가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또 아 그런 곳이 있었구나 거기서 말이지 그런 어떤 갤러리가 있어서 전시회를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어떤 그 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8사람의 작가전은 지난 3월달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에서 이 프랑스 미술가협회와 꾸준히 이 저 뭐야 교류전을 해왔던 그런 한 결과물입니다.
2019년부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대구 현대미술가협회에서 블라세어 미술가협회와 이 서로 이렇게 작품 교류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이 전시회를 하면서 제가 대구 미술가협회 측에 이 함양 이 곰갤러리에서도 전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꺼이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쪽 그 저 뭐야 저 프랑스 미술가 협회에서도 뭐 괜찮겠다 뭐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이 허락을 해주어서 오늘부터 이런 좋은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이 함양 이 제 갤러리에서 이 저 뭐야 대구 현대미술가 협회와 서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연을 하면서 앞으로 해외 교류전을 가지고 계속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도 더 좀 확대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는 중국, 일본, 이렇게 이 작가들을 불러서 전시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시 기간 중에 찾아주셔서 한번 이 관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